마니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시골의 빈집 비워두지 말고 사람이 살게 합시다. 오늘 이 영상입니다. 소개시켜 드릴 집이 요 뒤에 있는데요. 숲속의 조용한 마을입니다. 같이 가서 보시죠. 가기 전에 모기 쫓고 갑시다. 자, 집 입구에 이건 뭔가요? 접시꽃인가요? 하얀 게 이쁜데요? 여기는 황토방 하나를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. 황토방. 요렇게 황토방이 하나 꾸며져 있습니다. 오! 와우! 황토방. 그리고 안녕하세요. 아, 여기는 무슨 꽃감 건조대인가? 꽃감 올라가 봐야지. 네, 이렇게. 와, 여기가 또 전망이 좋으네요. 이렇게 있고 뒤 계단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 저기 대추나무랑 여기 텃밭도 쓸 수가 있는 것 같죠? 요 앞에 밭동가요? 아니요. 요건 아니죠? 예. 네. 자, 마당 정원. 뭔 나무인가요? 살구? 매실? 네. 네, 매실. 요거는 머루. 와, 좋다. 머루. 머루 탐납니다. 머루. 되게 많네. 머루 농풀이 많네요. 여기까지. 이것도 매실이에요? 네. 매실 굵다. 그 다음에 호두나무, 저쪽에 호두나무. 와, 아, 바위 앞쪽으로. 예. 네. 근데 뭐 이쪽은 그래도 뭐 다 쉼터로 쓸 수 있는 데잖아요. 네. 바위 밑에 그늘 여기 좋은데요. 와, 여기 들어왔으니까 시원하네. 오, 시원해. 이야, 뿌리 대단하네, 대단해. 요렇게 집 주변을 둘러봤습니다. 이제 집 안을 들어가 볼까요? 여기가 있군가, 저기가. 여기, 예. 네. 우와. 오, 시원해. 에어컨 틀었어요? 에어컨 틀어 시원하구나. 아니, 그래도. 자. 다 여기가 화장실. 안 돼요. 그리고 넓은 거실. 요렇게 방이 하나 있고, 여기도 방이 하나 있고, 그리고 여기. 네. 아, 여긴 창고방이구나. 네. 여기가 주방. 그리고 요 공간 좋죠. 아, 요 공간. 하하. 세상에, 마셰타 캠핑 난로야. 저랑 같은 거 있네. 조금 더 큰 거면 더 좋겠죠. 겨울에 여기 공간 아주 좋겠습니다. 자, 정리를 하면 요렇게 테라스 공간, 야외 공간이 있고요. 거실, 그리고 방, 그 다음에 다용도실, 주방,
화장실 요런 구조입니다. 저는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건 여기 불때는 황토방 있는 거, 요거 참 마음에 들고요. 이 창고 이 2층 공간도 참 마음에 듭니다. 제가 본 이 집의 장단점을 말씀드려야 되겠죠. 제가 본 여기의 장점은 다 갖추어져 있어요. 창고도 있고 불때는 황토방도 있고 본체는 별도로 있고 또 이렇게 넝쿨 울타리, 달의 넝쿨 매실 좋고, 제가 본 단점은, 굳이 단점으로 든다고 한다면 시골집의 어떤 넓은 마당 느낌 그런 거는 없어요. 그래도 여기 입구에 충분히 차 대는 거는 가능합니다. 시골살이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시골살이가 나하고 맞느냐, 또 이 마을이 텃세는 없느냐, 나는 이 마을에 잘 융화돼서 살 수 있느냐, 이런 어떻게 보면 테스트 기간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. 그런 면에서는 여기 집주인 분께서 충분히 감안을 하고 계신 부분이라서 서로가 좋은 조건의 거래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. 집주인분의 입장에서도 정말 이 마을에 와서 잘 융화될 수 있는 사람인가 보시고 결정을 하실 거니까,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집을 보러 가실 때 나는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질까, 이 부분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서 집을 보러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. 일정 기간 보러 오시는 분들 만나보고 결정을 하신다니까요. 이 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를 하시고 주소지를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 설명란에 적어 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임장길 한번 나서 보시면 어떻겠습니까? 지금까지 귀초만이었습니다.